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이즈원의 미니 3집 오나이릭 다이어리 앨범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요게 환상 버전, 이게 일기 버전입니다. 오나이릭 다이어리. 그리고 이게 정면을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조합도 됩니다. 하나를 더 대면 아이즈원이 완성이 될 것도 같은데 이게 좀잘 조합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요 환상 버전부터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 벗을게요. 빈 케이스 벗겼고요. 정면에 버전 이름하고 앨범 이름, 밑에 아이즈원, 정면, 뒤에 위아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어서 열면, 이게 이렇게 쭉 랜덤인가 보죠? 체이온의 커버가 나왔네요. 체이온의 커버가 나왔고,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뒤에는 트랙 리스트가 나오고요. 네, 그러면 한번 꺼내볼까요? 자, 어떤 거부터 볼까요? 일단은 이게 포토북이니까 포토북부터 한번 볼까요? 네, 포토북. 처음에 트랙 리스트가 나오고요. 네, 단체 멤버 사진이 나오네요, 전체. 네, 은비부터. 엄청 이뻐졌죠? 원래 이뻤지만. 네, 그 다음은 사쿠라. 네, 여전히 함 이모하고요. 다음은 강예원. 다음은 예나. 이게 좀 거울 컨셉이죠? 네, 그다음에 채연. 점점 더 이뻐지는 것 같네요, 멤버들이. 이는 채원. 다음은 민주. 다음은 나코. 간혹 가다가 제가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고, 간혹 저도 모르게 이름을 알면서 다른 이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인지를 못하고. 히톰인데, 히톰이라는 거 알면서 다르게 이름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유리. 다음에 유진. 다음에 막내 원영. 네, 이렇게 마지막엔 전체 멤버. 그리고 뒤에는 제목, 가사, 트랙 리스트가 이렇게 뒤에는 나오죠. 여기 뒤에는 메시지가 있는데 땡스 투가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입니다. 어느덧 저희의 세 번째 미니앨범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쭉 밑에 고마운 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네요. 크레딧까지. 자, 이렇게 포토북 다 확인해 봤습니다. 요거를 한번 펴볼게요. 이렇게 CD가 들어있고요. CD.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굿즈 꾸러미가 들어있는데,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AR 카드인 것 같은데요. 회원의 AR 카드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누구의 포토카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와우, 이거 사쿠라죠? 사쿠라의 포토카드. 네, 다음은 누구의 포토카드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요거는 민주죠, 민주? 민주 맞죠? 네. 네, 그리고 요거는, AR 포스트카드라고 써 있는데요. 뭐 이거 다운로드를 받아서 AR 카드 앞면을 스캔을 하면 무언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신 분들은 AR 카드 스캔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룸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파란색이네요. 네, 이렇게 굿즈까지 다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다이어리 버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어리 일기 버전이고요. 아, 거의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번엔 누구의 커버 케이스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짠짠짠. 네, 이번에 혜원의 케이스가 나왔네요. 커버. 자, 한번 이번에도 포토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북. 아, 좀 다르네요 컨셉이. 와. 아까하고 다르게 완전 상큼 발랄 컨셉이네요. 원형이죠. 유진. 네, 그리고 유리. 다음 히토미. 나코. 민주. 채원. 아, 완전 이 컨셉은 상큼 발랄인데요. 다음은 채연. 예나. 채원. 사쿠라. 은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네, 뒤에는 가사와 제목, 그리고 트랙리스트. 뒤에도 역시 땡스트입니다. 네, 이렇게 포토북 확인을 해봤고요. 자, 요거는 다이어리 버전의 CD고요. 네, 요거는 AR 카드인데 유진의 AR 카드가 나왔네요. 자, 포토 카드가 두 장이죠. 아, 먼저 한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짠. 네. 채원이죠. 채원. 채원의 포토 카드. 그리고 짠. 네. 아, 이번엔 예나의 포토 카드. 아, 그리고 이거는 또 다이어리 버전에서는 스티커 나왔는데 아까 룸 버전 스티커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스티커가 나왔네요. 아, 이거 뭔가 옛날 사이어월드 감성의 그런 스티커와 룸인데요. 네, 이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는 그 AR 포스트 카드가 있었는데 여기는 필름 포토 카드라고 해야 되나요? 필름 카드? 필름 포토? 이런 게 나왔네요. 필름 4컷 포토. 네, 조금 다릅니다, 구성품이. 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다 확인해 봤고요. 포스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멤버 포스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사이즈가 기존의 포스터보다 좀 더 작습니다. 원래 출시될 때 보면 멤버 포스터가 12장, 그리고 유닛 포스터가 2장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유닛 포스터는 가져오지 못하고 멤버 포스터만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멤버 포스터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닛 포스터는 나오면 다음에 3D 앨범? 그거 나올 때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율이고요. 네, 나코죠? 나코. 다음에 원영이. 다음 예나. 그리고 채원. 네, 은비. 그리고 혜원. 다음 사쿠라. 다음에 유진. 그리고 히토미. 히토미. 다음 민주. 민주. 다음 마지막 채연. 자, 그럼 이것으로 아이즈원 미니 3집 환상일기 앨범 개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